네, 라몬즈입니다. 기능은 스크롤이랑 언버튼이랑 그 저장한 거 보여주는 거를 구현했습니다. 무슨 인형을 주면 되지? 이게 원버튼 입력 주는 것이고, 이게 리셋 버튼이고, 이게 그 저장한 걸 보여주는. 저장하는 거 보여주세요.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그렇다. 이게 H가 있는데, 다른 거 입력하고 이걸 누르면 다시 H가 여기 나타납니다. 그래서 3장 스위치를 이용해서 그 입력을 주는 걸 했는데, 제가 개인적으로 손이 되게 느려가지고,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한번 긴 신호, SL 롱 신호를 이렇게 받고요. 그리고 여기는 입력창이라서 이런 식으로 숏 신호를 받고 가운데 놓으면 이제 신호가 더 이상 여기서 멈춰요.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이랑 리셋 버튼인데 리셋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 없애는 거고요. 넣는 거. 넣는 거고요. 그리고 이게 넣을 때는 이게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냥 여기는 변화가 없고 이제 푸시를 넣어야지만 이제 계속 밀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 위에 있는 LED는 지금 그 클락의 지금 주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그 롱 클락은 그 텀 3개고 그 다음에 숏 클락이 텀이 짧은 거잖아요. 이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클락을 짧은, 꺼질 때 시간이 이제 하나의 클락이고, 이제 켜질 때 시간이 세 개의 클락이에요, 일단 기본적으로. 그래서 짧은 거 할 땐 대신에 이렇게 빨리 들어가서 시간을 이제 억지로 맞춘 감이 있는데,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입력이 계속해서, 다른 입력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스크롤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고, 빈 칸을 일부러 띄어쓰기 가능하게 빈 칸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. 대신에 여기 입력창에는 빈 칸이 입력이 안 들어온 계속 숫자는 가만히 있도록.